네, 강프로입니다. 아, 제가 이 영상을 썸네일로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혀서 오늘은 이 한 장 영상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진 한 장으로 하겠습니다.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탈모제입니다. 탈모제인데 연고 형식으로 화장품이라고 더 화장품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놓을 때는 상품을 출하할 때는 화장품으로 나옵니다. 화장품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오는데 일단 주사기보다 주사나 먹는 약이나 이 두 가지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약사한테 아니면 의사한테 주사나 맞거나 약을 먹으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시기는 올 가을에 일상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옵니다. 일단 기능성으로 나오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내리 열심히 잘 내려오고 있고요. 한때는 6만 1000원까지 갔었다. 지금은 15,000원대에서 빌빌거리고 있다. 만약에 1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년을 보고 딱 1년이나 그 이상 일단 1년 안에는 무조건 이게 일상이 결과가 나오고 약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고제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연고제니까 주사제나 먹는 약보다는 남성들에게 성기능 저하가 덜할 거다. 얘네들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 연기금에서 올 24년도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갈 거다라는 그네들의 그 진단이죠. 그네들도 헛발질을 가끔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도체는 일단 꼼지락꼼지락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AI 때문에 반도체는 꼼지락꼼지락하고 있고 제약주는 아직도 아닌가비요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많이 눈치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느닷없이 뜬금없이 초전도체가 여러 날째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LK99에 투자했다는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만 원대에다가 지금 오늘 8만 원을 못 찍은 것 같은데 거의 8배는 좀 안 되고 거의 8배라고 그냥 반올림해서 8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델타테크는 그 정도 잘 가고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파워로직스도 꽤 잘 갔는데 어쨌든간 LK99에 투자하는 회사는 신성델타테크래더라.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AI 초전도체 두 개가 올해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각광을 받고 그 두 개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중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너무나 덩치가 커서 움직여봤자 뭐 100% 움직여봤자 100%인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움직였더라. 쉽게 말해서 소형주가 더 잘 가더라. 제대로만 고르기만 하면 삼성이나 SK는 안전빵이긴 하나 크게는 안 가고 소형주 잘 고르기만 하면 엄청 잘 가더라. 그런 얘기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도 연기금에서 5%를 투자했으니 작년에 제약바이오에 투자한 게 올릭스 거의 5% 86만 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제가 봤을 때는 13,000원 언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서 샀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서 지금 조금 묶어두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좀 그래도 얘네들은
장기 최소 1년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년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이고요. 얘네들이 일단은 그 생지 인체 실험은 이제 인체 실험은 호주에서 일상을 진행 중이고 올릭스가 그 생지한테는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생지를 껍데기가 아니고 털을 제거한 다음에 약을 발라봤는데 잘 나더라 하는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믿어야 할지 어째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올릭스 탈모 신약 후보 물질 OLX104C 동물 실험 결과가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 어제 그제 그 사진을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있는데 생지 올릭스 제 오른쪽 그림에 동물 실험했는데 잘 나오더라. 그래서 일상하자마자 탈모 제약을 주사제가 먹거나 주사가 아닌 곧바로 일상 끝나면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바르면 3주에 한번 바르면 됩니다. 이거는 화장품처럼 바르면 되는데 3주에 한번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길게 보고 투자하시려고 그러면은 최소 뭐 불확실한 것보다는 호재가 있는 그리고 연기금에서 조금 그래도 빨대를 꽂은 이런 거를 한번 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